그럼 이제 그 암이 종류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이거는 그냥 특별히 좀 고치기 어렵다. 이건 좀 이런 암들은 좀 고치기 쉽다. 이런 암도 있을까요?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뭐 5년 생존율이 높은 암이 있고 이제 낮은 암이 있어요. 5년 생존율이 높은 암을 보자면은 뭐 갑상선암, 그다음에 뭐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통계적으로 안 좋은 암들을 보자면은 뭐 폐암이라든지 간암, 췌장암, 난소암. 그다음에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서 예후가 좋은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이런 암들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일 쉬운 암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갑상선암을 저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상선암은 그 자체로서는 크게 뭐 위험한 암도 아니고 예후도 아주 좋은 암이에요. 심지어는 통계에서 암 통계에서 빠질 정도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암이지만 갑상선이라는 것을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갑상선은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전체적인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 세포에 면역 세포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비실비실하면 암 세포는 우리 갑상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것보다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갑상선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암세포는 무럭무럭 잘 자란대요. 면역세포가 약해져가지고 내거 면역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암세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은 갑상선암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암이 삼중음성 유방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은 사실 치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암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떤 유전자라든지 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암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뭔가 치료해 줄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의학적인 부분도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임상을 하는 약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삼중음성 유방암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져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는 보자면 아까 말한 어려운 암,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암이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는 제일 관심 많은 것은 삼중음성 유방암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이제 치료가 어렵고 용이하다 이 차이는 이게 뭐 암에 생기는 위치 때문인 건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그러지 않죠. 그 암에 대한 이제 성질을.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암은 뭐 암종별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에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되게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암은 우리가 무조건 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암하고 육종하고 나뉘어요. 암하고. 그래서 우리 육종 들어봤잖아요. 육종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암은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상피세포에서 암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악화가 되면은 이 기저부라는 거 뚫고 내려가요. 그래서 기저부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림프절의 전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자,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은 옮겨가기 위해서는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을 하면 약간 줄기세포라는 것으로 좀 바뀌어요. 네.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육종은 이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암은 상피세포의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성질이 고약해지면서 줄기세포 색깔을 띠는데 육종은 그런 쪽으로 하죠. 3중 음성 유방암도 바로 육종처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폐라든지 이런 게 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발견이 늦어요. 빨리 발견이 돼야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조금 크면은 만져지잖아요. 그쵸? 만져지니까 알고, 그 다음에 유암이나 이런 데는 소화불량 같은 게 소화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러니까 쉽게 내시경 같은 것을 하면은 발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상이 더 없고 쉽게 찾기 어려운 암들이 나중에는 애호가 좀 덜 좋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느냐, 줄기세포에서 시작되느냐, 그리고 그렇죠. 발견이 용이하냐, 용이하지 못하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그 자체로도 성질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별로는. 그 갑상선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옛날에 그 뭐 기사 같은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제 굳이 뭐 이거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발견율도 높고 수술률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암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면 무조건 빨리 없애려고 하는 이제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뭐 초음파만 하면 발견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림프절 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인들이 잘 그렇게 일어나지 이제 그런 않는 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면역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발견하면 바로 수술해버리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요. 그래서 좀 더 커지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점 커진다, 쉬지 않고 커지게 되면 그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치료되기는 어렵겠다 판단이 될 때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검사 기관에서 조금씩 경과를 이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이건 조직검사하고 암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보다도 일단은 경과를 사이즈가 워낙 적으니까 조금 경과를 보자, 양성일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 가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면역하고 결부돼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갑상선암은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주 적은 암은 조금 기다려서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